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제입니다. 오늘 방송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 해결했습니다. 자, 오늘 마비노기 방송인데 원래 수요일만 마비노기 방송이지만 오늘 한번 특별한 여기서 벗지 마시고 특별한 분과 함께 이제 그 새로운 컨텐츠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쓰시는 패드 있죠? 패드. 자, 패스를 이용한 AI 방송을 할 건데요. 바로 김재훈님의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재훈님의 제우스 AI를 이용해서 오늘 패스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이 한번 직접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AI 여기 이 사이트는요, 마도카에서 마비노기 도서관 카페에서 김재훈님을 치시면 나옵니다. 김재우님을 치시면은 안 나오네요. 제우스 AI, 나는 재훈님 보이시죠? 자, 제우스 AI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자, 배포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배포처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일단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 20개 정도의 AI가 있긴 한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 거 오리지널 AI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우스 AI, 자, 오리지널. 자, 이 오리지널은요, 일단 장점 간단하게 나눠지네요. 자, 어그로를 끄는 능력이 탁월하다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펫과 초보 분들에게 좋고요. 자, 크기가 작고 빠른 펫. 저한테는 보니까 이런 예 디나시라고 해야 하나, 저런 펫한테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주인이 공격한 적을 감시합니다. 주인이 맞으면 반격합니다. 자동 펫 미사일 탑재. 오, 좋아요. 오, 조준. 오케이.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간단하죠. 먼저 이것을, 이 아래에 있는 이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 복사를 해가지고 펫을 소환합니다. 펫을 소환해서 펫 디나시 소환해서 이 펫한테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요, 행동 규칙 설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새 AI가 있습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거를 제가 직접 새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죠. 규칙 이름은 제우스 견제로 해줍시다. 자, 제우스 견제를 하고요. 견제를 하고요. 자, 어떤 일이 벌써 규칙을 시행할 겁니까? 자, 마침.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것들? 여기까지 기다려봐. 내가 여기서는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서는 살짝 헷갈리는데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게임 적용 방법이 이거를 적용하셔가지고 AI 편집기 소스 보기. 자, 취소. 자, 새 AI 소스 보기 여기서 그래서 자, 이거를 붙여넣기 눌러서, 그렇죠, 붙여넣기 눌러가지고 적용시키면은 AI 이름이 없다,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요. 제우스 견제. 자, 누르면은 이제 이러면 적용이 된 거죠. 보시면 제우스 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우스는 제가 저걸로 못 봐요. 디스코드로 못 봐요. 그러니까 아닌가? 이거 딴 쪽인가? 아, 미안해요. 자, 이제 이걸 적용했으니까 한번 이 펫을 데리고 한번 어떤 걸 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고 빠른 펫인데 일단 간단히 근처에 있는 곰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곰을 이용해서 먼저 이게 얼마나 좋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곰이 있죠. 좀 센 곰. 곰한테 가서 일단 먼저 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돌을 한번 던지면은 알아서, 자, 여기서 아이고, 나 맞는다. 자, 때리고. 오, 때리고요. 자, 견제하니? 자, 그냥 막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닐 겁니다. 이건 아주 제우스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제 AI입니다. 그렇죠. 이건 개뿔, 이거 아닌 것 같아. 뭔가 기다려봐. 행동 규칙 설정에서 견제 눌렀는데, 자, 왼쪽 아래 곰밭입니다. 자, 아하, 기다려보셈. 자, 일단 먼저 저랑 같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지 일단 우리 그 재우님과 함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전을 걸어가지고 먼저
시범을 보여주실 거예요. 어, 스카이워크님 어서 오세요. 다시 오셨어요. 자, 자 일단 대전을 걸어가지고 먼저 이 그 재우님께서 이 펫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보여줄 겁니다. 먼저 자, 전 지금 제우스 견제로 왔다가 AI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요즘 메타에는 안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고고. 일단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어디 보자. 오리지널이라면 잠시만요. 피방에서 하고 계시구나. 아이고, 아니요, 그냥 제 펫에 적용시켜놨으니까 몹이 되셔서 한번 직접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펫 미사일 기능을 못 보여드려요? 아, 레인지. 아, 이게 원거리도 되는구나. 원거리를 또 이렇게 방어해주는 그런 것 같네요. 자, 일단 먼저 일단 제 펫이 따라오고 있고요. 자, 보여드립니다. 먼저 제우스님께서 자, 가만히 이렇게 디펜스라고 일단 칩시다. 그러면은 자, 앉아! 펫을 때리고요. 자, 저는 일단 손 놓고 있습니다. 잘못 때렸네. 아니야, 일로와. 오, 견제한다. 오, 방금 보셨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자, 때리고 계속 때리고 있죠. 주인 때린 적이나 자신이 때린 적을 추적하고, 진짜 추적하고 다시 견제한 느낌이에요. 오, 그렇죠. 지금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디펜스하고 잘 싸우고 있어요. 평타. 아, 저렇게 계속해서 옆에 돌아다니다가 때리고 이러고 있죠. 아, 이때 주인이 지속적으로 톡톡 쳐주면 된다. 자, 일단 한번 꺼보고요, 한번. 야, 일로와, 가만히 있어, 일로와. 자, 그러니까 이건 일단 제일 간단한 AI였고, 이거는 이제 두 번째 AI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험하게 덤바로 가시죠. 아, 곰들을 이용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려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견제는 스매시 상태랑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 곰들에게서 위험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아마 우리 펫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아마. 야, 그 사람 아니야. 자, 절 때렸어요. 그러면 바로 자, AI가 바로 저를 망설일 것 없이 바로 적군 곰을 때리고 있습니다. 잘 싸우네요. 자, 2대1로도 지금 디바인 링크를 안 걸었는데도 잘 싸우고 있죠. 패시 죽어가 괜찮습니다. 튼튼해요. 자, 한 놈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해주는구나. 아니야, 때리지 마세요, 회원님. 아세이. 자, 두 번째 다른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AI. 자, 다른 자, 다음 AI는 뭐냐면요. 보자. 다음 거 뭐죠? 다음 건요. 다음 건 이제 원거리 서포터가 있고 라이트인데 원래 차례대로라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일 보여주기 쉬운 것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자. 탱크 롤링 또 뭐야? 디바인 것 있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메딕. 자, 메딕이네. 메딕이. 아, 좋습니다. 힐을 해주는 거네요. 자, 힐 해주는 AI가 있네요. 오. 자, 이 펫으로 하면은 질기게 살아남고 싶으신 분들께 조국이나 피통이 까이는 걸 싫어하는 분께 오케이.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AI를 쓰면요, 우리 펫이 저한테 힐링을 엄청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하니 여기서? 뭐해? 일로 와봐.
가만히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일로 와. 일로 와. 자, 재우님, 저 좀 때려주십시오. 저 좀 때려주십시오. 아, 아니다. 안 때려도 되겠다. 자, 안 때려도 되겠고. 자, 한번 두 번째 AI 한번 그 저 메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딕 소스 보기 붙여넣기 메딕 제우스 메딕. 자, 제우스 메딕을 적용시켜 봅니다. 자, 이렇게 적용시키면요, 제가 아무리 에너지가 달아도 우리 펫이 저를 치료를 엄청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신나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뚜까 맞아보겠습니다. 자, 천목구한테 한번 맞아볼게요. 아이고, 자, 맞는다. 자, 맞는다. 어떻게 할 거야? 맞는다. 어? 자, 힐링 해줄 거냐? 1단인데요. 이게 아닌데. 기다려봐.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요. 아니, 기다려보세요. 좀 더 많이 맞으면 됩니다. 야. 때려봐. 어? 얘들아, 형 에너지 좀 다 이해해줘봐. 야! 그분 아니야, 임마! 이 자식들이. 그분은 다른 분이야. 게스트야, 임마. 다른 데서 건너오신 분이요. 때리지 마, 임마. 어? 아이, 건방진 녀석들이 그냥, 어? 안 되겠다, 이거. 이럴라는 게 아닌데, 재훈님, 저 에너지 좀 반피 깎아주셔야겠네요. 자, 반피를 깎아보겠습니다, 한번, 반피. 홀, 하이, 하이, 홀. 자, 데미지 높은 거 하나 주실래요? 무기? 리치, 더스틴, 실버, 나이트 소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100%로 해서 한번 뚜까 패주십시오. 한번 시원하게 한번 뚜까 패주십시오. 시원하게 한번. 자, 와이오 에너지 일단 좀 깔아주시고요. 아니? 아, 우리 100% 한거 맞지? 아니? 잠시만요. 갑옷 다 빼. 자, 이명민이 어서오세요. 자, 갑옷 좀 빼겠습니다. 야, 다 빼. 아니, 데미지가 안 달아. 미치겠네, 이거. 아, 돌게. 그렇지. 단다. 이게 뭐여, 이게. 아, 독 없나? 독 포션. 없나, 어디? 아, 기가 막히네, 혹시. 스탑. 야,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야, 방법은 하나뿐이다. 뱀. 빈병. 빈병이 필요하다. 아니, 어디 지나가는 분 없나, 어디? 아, 기가 막히네, 이거. 수원지면, 저기, 그, 골렘들 나오는 거 말하는가? 어디 보자. 어?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다. 혹시 스카 쪽 가실 수 없죠? 알았어. 아, 태워야 한다고요? 그럼 여기 계세요. 아, 지금 그 아는 친구 저기 뭐 데려다주고 올라고 지금 잠깐. 자, 일단 빈병으로 왔다가. 아니, 여기 있어요. 자, 빈병. 아, 돈이 없대. 무슨 또. 아, 겁나 쓸쓸하대. 아저씨, 스타사파이어 8cm 돈도. 아유, 보석은 돈도 안 맞네, 이거 진짜. 아우, 그 존나 슬프다 씨. 야, 진짜 아무나 해라 씨. 자, 일단 먼저 독을 걸어서 제가 에너지를 좀 달겠습니다. 독. 빈병. 자, 이제 독을 먼저 좀 바르겠습니다. 자, 재훈님, 이거 드세요. 이 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독. 자, 독으로 갔다가
저를 좀 때려주십시오. 햄리 찍어야 하네. 아니 그럴 필요 없고, 자 도구로 왔다가 한번 에너지 한번 시원하게 깎아주십시오. 한번 이거 햄리 아닐까? 아 일단 고고, 일단 고고. 자 일단 고고. 일단 제 에너지가 좀 까여 있어야 돼 보니까. 아니 로그아웃은 또 왜 해? 돌겠네. 아 돌겠네 이거. 역시 다른 서버에 지금 오셔가지고 약간 조금 느리다. 자 이제 에너지를 먼저 좀 깎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이제 에너지를 먼저 좀 시원하게 깎고요. 때려주십시오. 그래 이러면 독이 걸리겠죠? 독 걸리겠죠? 독!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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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하고요 재훈님 잠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두룹 두룹 나 지금 방송하느라 데려다주고 바로 와야겠다. 자 일체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태워주고 이제 이 친구 좀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어떻게 하지? 스마트 컨텐츠로 스카 해변 흑사장 수원지 가자. 아 돈이 없대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돈이 없냐 그지니 내 캐릭터 돌아버리겠네. 아니 재훈님이 죄송하실 필요 없고요. 가자. 자 재훈 잠깐 기다리고 있어. 제가 골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앞에 있는 놈 일단 먼저 얘부터 좀 없애버리고. 아이고 죽었다 야. 야 안돼. 아 이게 뭐야. 내가 에린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어? 아니 페스티아에서 죽은 적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 아니 이깟 놈한테. 야 이 진짜 더러운 수정 걸레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어우. 야 여기가 수원지요. 야 여기가 수원지요. 야 겨우 힘들다. 자 여기서 한번 제우스 AI에 한번 힐링 모드 메디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긴 좀 빡센 곳이니까 장비 좀 끼우고. 어딨지 장갑 일단. 자 크레오 어서와. 형 맞아 두루미 맞아 그 다 맞아 형 동생 맞아. 저기 자 일단 야 이걸 야 이놈아 글로 가지 마라. 야 이놈아 야 힐링해줘라 이놈아. 힐링해줘라. 자 힐링 여러분 지금 제우스 AI의 힘입니다. 이게 바로 힐링을 하고 있죠 지금 힐링을. 야 힐링 더 안 해주니? 힐링 좀 해줘라.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야 거기 있지 마라. 아이고 뚜까페. 아이고 문제 내 펫 저거 만화가 적어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너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니? 자 이제 힐링을 해주네요. 아 메딕은 저기 주변에 있어야 발동됩니다. 아니 로젠데님이 공격하시는가요? 방금 보셨죠? 지금 보신 펫이 계속 힐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 AI 대다자 펫의 힐링랭크. 그러면은 힐링랭크 높은 애를 뽑아보겠습니다. 힐링랭크 높은 친구를 한번
얘는 안되고 얘도 안될 것 같고. 힐링이 누가 높더라? 너 힐링 높니 좀? 야, 너 힐링 좀 높니? 마나 300. 너 힐링 몇이야? 1랭크다! 좋았어. 근두운이 최고죠. 근데 가만히 있으라. 아이, 좀 나대지 마라. 어? 나대지 좀 마라. 아이고 진짜 힘들게 싸운다 진짜. 어? 자, 이 얘한테 한번 이제 행동 규칙 설정에서 새 AI에다가 AI는 해놓으면은 다른 패턴도 적용이 되네요. 보니까 좋구먼. 자, 메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메딕 써놓고요. 자, 골렘과 싸우면서 메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폐쇄 힐링 믿덥지 않지만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니 어디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내가 한번 공격을 하다. 자, 공격을 했어. 내가 맞았다 안 돼. 자, 한 대 맞아보겠습니다. 한 대 맞았다. 자, 맞았다. 윈디민 한 대 맞았다.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골렘. 야, 모르겠네. 아유, 세상에 쓸모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유, 펫 진짜 펫 저거 뭐 해놓으면 뭐해 저거. 어? 아유, 뭐 쓸모있는 일이 하나도 쓸모있는 애들이. 어? 아유 진짜, 아유 진짜 완전 짜증난다 진짜. 어? 야, 저 여기 위험하니까 좀 옮겨서 하자. 옮겨서. 마치 밥의 양은 많은데 반찬 양이 적은가? 아니야, 반대지. 반찬은 되게 좋은데 양이 적은 거지. 자,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아, 링크를 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야, 진짜 여기 너무 위험하다. 스카 진짜 오진. 아, 스카 진짜 엄청나다. 스카는 정말 예쁜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멋진 곳이 없어요, 스카. 마비노기. 에린이 이렇게 멋진 데가 없어요. 아, 맞다. 여러분 그거 보였습니까? 그거. 이제 그 뭐야? 다음 주에 그거 마비노기 쇼케이스 있죠. 그래서 저도 티켓 링크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날 생방송을 할 수 있으면은 직접 한번 생방송을 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크 키고요. 자, 제우스 AI. 자, 지금 제가 힐링으로 해놨을 겁니다. 그렇죠. 자, 맞는다. 자, 힐링만 하자. 날 때려, 날 때려. 자, 날 때려. 자, 때린다. 오, 보시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맞고 있는데 치면은 충실하게 힐만 해주네요. 인식은 물론 패트한테 이렇게 쫓기기도 하는데 충실하게 지금 에너지만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음주에 마비노기 그 쇼케이스 현장 가면은 제가 방송을 켤 수 있으면 키겠습니다. 어우, 힐링 좋아. 계속 힐링 좋은데 문제는 얘 지금 뭐였지? 지금 보시면은 패트의 힐링 랭크가 1랭크인데 그렇게 에너지가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AI 같습니다. 좀 저거 피통이 천이 넘어가면 이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센 던전 가면은 애들이 막 한 번에 데미지가 막 600, 700 들어오는데 30, 40씩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실시간 연락이 안 되니 너무 불편하네요. 아, 메신저로 디스코드로 들어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두 번째 AI까지 봤고요. 다음 AI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다음 AI는 뭐죠? 자, 다음 AI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AI를 봤고요. 다음 AI는 자, 원거리 서포터가 있네요. 원거리 서포터. 오, 원거리 서포터 파볼트러. 궁수 직종 종사자. 파볼트가 가능한 모든 펫.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거리 서포트. 한마디로 제가 파볼트 할 때 이 펫이 같이 파볼트를 써줘가지고 도움을 준다 이 말이죠. 아, 좋아요. 자, 제우스 새 AI에다가 소스복에다가 붙여놓고 제우스 뭐였지? 파볼트 견제. 자, 해보겠습니다. 자, 파볼트 견제고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파볼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새끼 붉은 독뱀한테 써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자, 넌 왜 안 쏘니 임마? 너 설마 마나 없니? 아니다 임마. 너 파볼트 없니 설마?
야, 너 파볼트 없니? 없네? 없어? 진짜 없네? 그러면 다른 펫을 꺼내야겠네요. 너 파볼트 있지, 너? 자, 너 파볼트 있지? 아, 좋아요. 얘 파볼트 있어요. 7랭크예요. 자, 파볼트 견뎌주고 들어왔는데 스피커가 아, 나도 들어가 있을 텐데니까 보자. 자, 들어갈게요. 계시나? 계십니까? 왜 안 계시?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이 그 제 펫이 지금 파이어볼트에 있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막 쏜다. 파이어볼트로 갔다가 견제해준다. 오, 계속 파이어볼트로 계속 견제해준다. 오, 이건 좀 좋다. 자, 요건 좀 좋네요. 자, 한번 저기 있는 저 거대 거미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겁나 징그러운데. 자,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마나 쓴다. 파볼트 쓴다. 파볼트 쓴다. 계속 같이 똑같이 싸운다. 오, 좋아. 자, 심지어 이거는 파볼트 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마나, 다른 마법을 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아예 독거였네, 너. 자, 펫하고 주인하고 동시에 지금 파볼트 쓰면서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데요? 데미지는 괜찮아. 어차피 파볼트는 견제용이야. 아마 버그베어나 이런 놈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는. 저기 있는 말벌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애들 좀 징그러워서. 여왕 거대 말벌 잡으면 인챈트 좋은 거 나오죠. 파볼트 핫! 마포를 매기셔야 렉이 없습니다. 아이고! 마나 없네. 야, 마나가 없다. 내려가. 제가 얘 좀 잡고요. 기다려보세요. 분센설! 그렇지. 로열 젤리 나왔다. 음성 채팅 저 들어왔는데 어디 계세요? 아, 여기구나. 자, 들어왔습니다. 들리시죠? 여보세요? 뭐야. 깜짝이야. 마이크 있으셨어요? 아, 지금 저 피방꺼 연결했어요. 아, 정말요? 여보세요? 예. 네, 자. 우리,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이거 느낌이. 자, 어쨌든 우리 김재훈님께서 제가 분명히 추천해드렸는데. 자, 우리 김재훈님께서 방송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제가 방제 바꿔야겠어. 펫 AI를 이용한 신개념 전투. 자, 제우스. 김재훈님. 들리나?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자, 자기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녹화 제가.